제1고 2학년 교과서 영어 독해 하자마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유, 지난 시간에 1시간 반 정도의 대장정을 달렸고, 자 오늘은 두 번째 단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번째 이야기는요, 일단 글의 종류가 약간 기행문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어떤 그 성 주변의 어떤 벽들을 쭉 둘러다 보면서 거기서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은 뭐를 염두에 두셔야 되냐면은 순서 얘기 문제가 나올 수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걸 보고 느꼈을 심경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이 교재는 핵심 어법이라는 게 본문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1과도 그랬고 2과도 그랬지만은 좀 핵심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뒤에 보여요? 시작할게요. I've just returned. 자, 나는 방금 돌아왔습니다. From an awesome trip. 그러니까 awesome, 되게 놀라운 이런 뜻이죠. 놀라운 여행으로부터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awesome 한 건 놀라운도 되지만 뭐 멋진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약간 의미가 좀 더 나을 거고요. 그래서 서울로 가는 멋진, 그러니까 멋진 여행으로부터 나는 돌아왔대요. 서울로 가는데 It is a vast metropolis입니다. 자, 이 문장 일단 조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in 나왔고 is 나왔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메트로폴리스하다라고 얘기하죠. 엄청난 메트로폴리스예요. 그러면은 거기는 엄청난 대도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대도시, 메트로폴리스란 말이 대도시입니다. 그러면 이 대도시가 어떻더라? That has been Korea's capital. 여기까지 딱 끊으면 한국의 수도였었던. 근데 지금 행동, 이게 지금 동사가 현재 완료가 돼 있다 하는 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대도시예요. 얼마 동안? For over 600 years 하니까 약 600년 동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되게 오래전에 쓰였나봐. 600년 동안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지금 이때 글 쓴 게 한 1990년대쯤 될 것 같은데, 수도로 정해진 게 1392년인데. 자, I spent 3 days 합니다. 나는요 3일을 보냈습니다. Walking 짝 맞춰주시고요. 걸어 다니는데. Walking along the Seoul City 하니까 서울 도시를 돌아다니는데, 걸어다니는데 3일 정도를 했대요. 아, 뒤에 벽까지 빠졌네요. 서울 도시의 성벽을 뭐예요? 걸어다니는데 3일 정도를 소비했대요. 그럼 이 서울 성벽이 어떻다? Which is around the center of the Seoul 하니까 서울의 중심을 둘러싸고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t was a fantastic way to see this beautiful city from many different angles and to learn about its history along the way.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it은 우리가 쓰는 게 가주어고요. Was a fantastic way라고 얘기하니까 환상적인 방법이래요. 뭐 하는 것이? To see, 그리고 to learn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보는 것, 뭐를? 이 아름다운 도시를 어떻게요? 줄 긋고 별 붙입니다. Many different angles. 많은 다른 각도로 또는 많은 다양한 각도로 이 아름다운 도시를 보는 것은 환상적인 방식입니다. 방식이었습니다. 또 뭐 아는 거? 그것의 역사를, 그 길을 따라서 그것의 역사를, 이 서울 성벽의 역사를 알아내는 것도 되게 환상적인 방법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내가 갔다 오니까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멋졌다, 좋았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1396년에 A wall with four main gates and four smaller gates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통 우리가 four main gates라고 하면은 네 개의 대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4대문이라고 얘기하고 four smaller gates라고 하면은 이 small이 작은 거니까 보통 4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네 개의 4대문과 그 다음에 네 개의 4소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벽은 was constructed, 건설되어졌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keep the city safe 하니까 이 도시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keep 다음에 여기는 형용사 들어가야 됩니다.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From invaders, 침입자로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although 비록
Two of the gates are now gone. 칸데. 이 문 중에서 두 개의 문은 어떻게 되었더라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잠시만요. 이리로 내려가냐? 잠깐만요. 이렇게 내려가지. 자, 두 개의 문은요. 맞네요. 두 개의 문은요. 잠깐만요. 다시 볼게요. 두 개의 문은요. 어떻게 돼 있더라는 거냐면은, 두 개의 문이 현재는 gone해버렸다는 것은 사라졌다. 이런 뜻이에요. gone요. disappear 두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사라졌는데, 이러한 벽에 많은 구역들은 아직도 remain, 남아있더라, 존재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he wall which stretches approximately 18.6km에서 요거는 코마코마니까 괄호 치셔야 되겠죠? 자, 뻗어나가는데 approximately 다음에 숫자 나오면 이거는 보통 근접하게, 다른 말로 대략입니다. 대략 18.6km 정도 뻗어나가는 이 벽은 is, 동사 체크하세요. 이거 주어 동사 수일치. 바로 the longest standing traditional city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역사를 가진, 이런 뜻이에요. 오랜 역사를 가진, 가장 오래 견딘이란 말이기 때문에 직역하면 가장 오래 견딘 전통적인 성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디에서? 세계에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서울 도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입니다. 자, 첫 번째 날로 내려가면요. 내가 뭐 하니 지금? 첫 번째 날로 내려가면은, 아직도 기계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자, 첫 번째 날. 자, 볼게요. Full of 들어갑니다. Full of excitement and anticipation 칸데, 이 앞에다가 빈 칸과 하나 써놓으세요. 뭐뭐 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뭐로 가득 찼다 이런 얘기인데, 자, 흥분과 그 다음에 어떠한 예상 또는 기대로 가득 차서, 그러니까 흥분과 기대로 가득 차서 I began my journey 합니다. 나는 흥인지문 갑니다. 흥인지문. 일본 애들이 지어졌던 게 이게 동쪽에 있다 해가지고 동대문이라고 얘기하죠. 남대문은 보통 숭례문이라고 얘기하고. 자, 흥인지문에 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흥인지문이 어떤 것이냐? 콤마 찍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는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은 문인데 On the east side of the world 하니까 그 성에, 그 벽에 동쪽 방향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not far from there 끊어주세요. not far from. 이거 주어 아니거든요. 자, 이거는 주어가 아니고 was가 동사면 뒤에 나와 있는 서울 시티 월 뮤지엄, 얘가 지금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not far from there 하면 거기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비동사는 있었다야, 있다 아니야. 있었는데 서울 시티 월 박물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주어 동사 체크 잘 하시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는요, stop by 합니다. stop by라고 하면은 뒤에 장소가 들어가서 어디 어디에 들르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 어디에 들르다. 그래서 나는 이곳에 들렸습니다. 이 박물관에 들렸어요. 뭐 하기 위해서? To learn all about the history of the world 하죠. 이 성의 그 역사에 관련해서 모든 것을 알기 위해 또는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하기 전에? 내가 내 걸음을 시작하기 전에. 그럼 내 걸음을 시작한다 하는 말은 쉽게 말하자 뭐예요? 내가 뭔가를 이동하고 내가 그 산책에서 돌아다니려고 하기 전에 어떻게 하기로 했다? 박물관 가서 이 나라의 어떤 역사 꼬라지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했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then I passed through the 이화마을 갑니다. 이화마을. 그래서 나는 이화마을을 어떻게 한다?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화마을이 어떤 마을이다? A village that was home to refugees following the Korean War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following은 뭐랑 똑같냐면 after랑 똑같아요. 그래서 Korean War, 우리가 알고 있는 1950년 6월 25일이었던 한국 전쟁 이후에 피난민의 뭐였다? 홈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피난민의 홈이었었던 이 이화마을을 내가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now 이제는
The village is decorated with colorful wall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 마을이 is decorated. 자, 마찬가지 be 동사 다음에 it 가면은 수동태라고 했으니까 얘는 장식하다가 아니라 장식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 장식되어져 있습니다. with colorful wall 해 가지고 아름다운 그러니까 뭔가 화려한 벽에 어떠한 그림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죠. 아름다운 벽 그림 하면 쉽게 말하면 벽화예요. 벽화. 그래서 벽화 그리고 조각 건축물들 그러니까 조각들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화마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박물관 벌써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I was pleasantly surprised. 나는요 기쁘게 놀랐습니다. By the creativity of the artist, 그 예술가들의 뭐의 창의력에 또는 창의성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they have turned the village. 그들은 이 그들이 누구야? 그들이 누구요? 예술가. 예술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들을 have turned 바꿨습니다. 계속 내가 얘기한 거지만 현재 완료 이 구조는 무조건 해석하실 때 뭐 경험 계속 완료 그따고 해석하지 말고 그냥 바꿨다 이렇게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 마을을 어떻게요? Delightful place. 일단 별표 주시고요. 빈칸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쁨을 기쁨으로 가득 찬 장소로 바꿨대요. 근데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 뒤로 넘어가니까 방문객들이 can enjoy, 즐길 수 있대요. 뭐를? Everywhere they look 하니까 그들이 보는 뭐든지 간에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들이 보는 어느 장소에서든지 간에 예술 작품을 또는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냥 멋진 장소가 되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첫날 다시 한번 얘기하면 흥인지문에서 시작되어가지고 돌아다니기 전에 박물관 가봤다 그랬죠? 그래서 박물관 박물관 가서는 뭐 한다 그랬어요? 그 벽에 관련된 모든 역사들을 알기 위해서 간다 그랬잖아요. 그치? 그런 다음에 이제 이화마을로 가가지고 이 이화마을은 뭔가 이 이화마을의 어떤 특성을 얘기할 때 피난민들의 어떤 본고장 또는 고향이라고 얘기했고 얘가 지금은 이제 화려한 어떤 예술품으로 가득 차있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이제 첫 번째 내용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요. 자, after looking around 합니다. 자, after looking around in this charming little village. 이 charming 하는 단어 무슨 뜻이야? 찾은 사람 얘기해. charming. 안 찾았어요. 내 시간 그만 줬는데 놀았어요.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이 charming이 긍정적인 의미일까? 부정적인 의미일까? 긍정적인 의미죠. 적으세요. 매력적이에요. 자, 이 매력적인 작은 마을을 뭐 하고 난 후에 looking around 둘러보고 난 후에 I crossed over Naksan Mountain 갑니다. Naksan Mountain은 그냥 낙산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낙산을 crossover 하면 뭐야? 넘어가다 이런 뜻이야. 크로스오버 넘어갔는데 이곳이요 어떤 곳이다? It's the lowest Seoul's four inner mountain 하니까 서울에 있는 안쪽 산들 즉 내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네 개의 어떤 산 중에서 뭐한다? 가장 낮은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만약에 해석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네, 사, 산 하는데 이 네가 inner고 사가 four예요. 알겠죠? 산에산이 좀 이상해가지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음할 때 내사산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낙산 마운틴은요. 또한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 as는 뭐뭐로서. 그럼 뭐로서 알려지더라. 낙타산이라고 알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낙타산 또는 다른 말로 카멜 마운틴. 마찬가지죠. 카멜이 낙타니까. 그러면은 뭐 때문에 그렇더라. 그것의 resemblance 합니다. 요 단어 별표. 뭐 때문에 그것의 resemblance 무슨 뜻이야? 유사성. 다른 말로 닮음. 닮음 때문에 그렇더라. 뭐에 뭐가 닮았다? 카멜의 등덩어리랑 닮았기 때문에 그러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and last 마지막으로요. I finished my work at 해화문 gate 갑니다. 그래서 나는 해화문에서 나의 도보, 나의 걸음을 끝냈다라고 얘기를 하죠. 끝냈고 이곳이 어떤 곳이냐 하니까 또 구체적인 설명 들어가요. One of the world's four smaller gates 하니까
저 네 개의 작은 문들, 즉 아까 얘기했던 사소문 있죠. 사소문 중에 하나인 해화문에서 나의 도보를 끝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어떤 벽에. 그래서 thanks to Naksan Mountains, gentle 동그라미 치시고요. gentle. gentle 다음에 슬로프가 나왔는데 이 gentle, 자 일단 슬로프가 무슨 뜻이냐면 경사예요. 경사가 젠틀하다는 얘기는 급격한 거예요? 완만한 거예요? 완만한 거죠. 우리 보통 젠틀맨 이런 얘기할 때 신사다운 거. 그래서 완만한 경사 때문에 the day's work, 그날의 이러한 도보는 ended up being, being, being. 별표 치세요. 자, 우리 보통 수고로 얘기할 때 end up 다음에 동사인지 들어가는 거. 뜻은 결국 뭐뭐 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being pleasurable and relatively easy 했으니까 결국은 뭔가 기쁨이 되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쉬웠다. 그래서 일, 지금 첫 번째 날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흥인지문에서 시작해서 박물관 갔다가 그 다음에 이화마을 갔다가 그 다음에 낙산 갔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해화문에서 끝난 겁니다. 됐죠? 내신 꼬라지 중에서 제일 머그튼 문제가 바로 이 글의 순서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런 거 있죠. 그런 식의 문제는 물론 나오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제일 고는 내 기말고사 보고 난 다음에 열 받아가지고요 그런 문제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내기를 직관하게. 이거 절대로 얘기하지만은 만약 학교에서 수능 문제식으로 낸다 해도 그거 믿지 마라. 그냥 그렇게 내면은 진짜 수능처럼 내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수능 문제가 어렵냐 그런 것도 또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 독해 지문에서 나오는 거랑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그건 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진짜로. 자, 그래서 첫날은 이렇게 해가지고 끝이 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날로 넘어가 볼게요. Day 2. The following day, 다음 날이었어요. My trip, 나의 여행은 started, 시작되어졌는데 어디로부터? From the Malbawi Information Center에서 시작되어졌답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냐니까 북악산의 아래에서 얘기를 하죠. 북악산, 우리 뭐 북악산이라고 얘기하는데 북악산, 북한산 아니죠? 자, this mountain, 이 산은요, is quite, 꽤 어떻더라, steep합니다. 그래서 my progress, 나의 진전인데 여기서 말하는 진전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가는 어떤 도보의 경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보 과정 아시겠죠? 걸어가는 이 과정이 스티프하다는 얘기는 여러분 스티프 무슨 뜻이에요? 가파른이죠. 그래서 경사가 가파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되게 급격하게 올라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나의 도보로 가는 과정은 a lot slower 하죠. a lot 요거 비교급 강조 그래서 훨씬 훨씬 더 느려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보다요? 예상했던 것보다, 예상되어졌던 것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여기에 expected가 지금 뭐가 추가돼야 되냐면요. My progress가 원래 있어야 되고 was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expected가 있어야 되는 건데 My progress가 앞에 있고 was도 앞에 있으니까 같은 놈 두 번 쓸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생략한 거야. 알겠죠? 내가 내 진전이 예상되어졌던 것보다도 훨씬 더 느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해보시세요. 자, 1과에서 연결사 되게 많이 나온 거 기억하시죠? 1과 했던 사람들, 그죠? 1과는 그래서 연결사 문제 무조건 나올 거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자, 근데 여기는 좀 덜해요. It wasn't long before I found myself. 이거 또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어 다음에 find 다음에 self 나오고 ing 이거 해석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그새 다 까먹으셨습니까? 김규일 문종 무슨 뜻이에요 이거? 자, 주어 다음에 find myself, find 나오면 어디에만 초점 둔다? 해석할 땐 얘 두 개만 초점 둬. 알겠죠? 주어와 ing만 초점 두라고. 이거 직역하면 이거잖아. 나는 내 스스로가 그런 장엄한 장면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아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미친 듯이 해석하지 말고 그냥 I gazed예요. I gazed. 나 봤다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아, 내가 보고 있구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나 봤다예요. 한 번 더 나왔는데 대답 못 하시면 진짜 작살납니다. 자, 그래서 at the spectacular view. 그러니까 장엄한 광경을 보고 있는 것을 알기 전 내가 보기 전에는
그렇게 오래 걸린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로부터? From the mountains 342 meters summit입니다. Summit 무슨 뜻이에요? 정상 아시겠죠? 내 단어 찾으러 간다고 여러분 밑에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안 찾아도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책 더럽게 여러분 깨끗하게 하지 말아. 자 그래서 342m 정도로부터 그러한 장엄한 광경을 내 스스로가 바라보기 전에는 그렇게 오래 걸린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렇게 높은 되게 높은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나 보죠. 자 그래 그 거기에서 저는요 보냈습니다. 약간의 시간을 모았는데 looking up the amazing panorama of Seoul 하니까 서울의 놀라운 파노라마래요. 파노라마 하는 거는 쫙 이렇게 보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파노라마를 look up, look upon 이렇게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는 데에 어느 정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별 붙이세요. With its endless high-rise buildings stretching out below me 이거 원래 기본 구조가 뭐냐면은 with 다음에 명사 다음에 ing입니다. 뭐뭐가 뭐뭐 하고 있는 채로 이겁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보시면 with 하고 있는 채로 뭐가 그것의 끝없는 하이라이저 고층이거든요. 고층 빌딩 할 때 고층 그것의 끝없는 고층 빌딩이 요까지가 명사 자리예요. 그것의 끝없는 고층 빌딩이 가네. 여기서 그것은 뭘까요? 뭐의 끝없는 고층 빌딩이에요? 고층 빌딩이 끝없는 고층 빌딩인가요? 빨리 찾아봐. 뭐의 끝없는 고층 빌딩이야? 뭐의 끝없는 고층 빌딩이야?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수업은 이거하고 내하고 대화하는 거라 그랬다. 내 혼자 뭐 쇼하는 거 볼 생각하지 마라. 무슨 무료 공연 보러 왔나? 다시 it's가 가리킨 게 뭐야? 전경. 어? 뭐라고요? 전경. 그 파노라마. 파노라마요? 네. 파노라마에 고층 건물이 있어요? 아 고층 건물이 있는 도시가 어디야? 문정호 고층 건물이 있는 도시가 어디야? 서울. 서울에 끝없는 고층 건물들이 stretching out below me 나에게 뻗어 있는 것을 있는 거와 함께 놀라운 파노라마를 보게 돼서 이런 얘기라고요. 됐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갑니다. 출국구 발표. 자, when my heart pumping 내 마음이 뛰고 있는 채로 지금 두 번 나왔는데요. 이거는 아마 그냥 우리나라 말 보여주고요. 그냥 서술을 해라이크 할 수도 있습니다. 윗 다음에 명사 다음에 ing 들어가는 거. 뭐가 뭐 먹어 있는 채로. 그래서 I continued. 나는 계속 하였습니다. 뭐를요? 뒤에 보니까 my track 합니다. 여기서 track은 아까 얘기했던 walk랑 같은 뜻이에요. 나의 도보를 계속 하였습니다. On the section of the wall 하니까 그 성벽에 그 구역으로 계속 나의 어떤 트랙을 계속했습니다. 어디에서 인왕산을 가로질러서. 근데 인왕산은 또 어떤 곳이에요? Which is famous 하니까 뭐로 유명하다. 그것에 매우 다양한 이상한 암석 형태로 유명하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wide는 넓은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약간 베리 느낌으로 가서 매우 다양한 이상한 암석 형태가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돌 같은 게 그냥 보편적인 돌이 아니라 좀 특이하게 생긴 돌로 되게 유명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I was especially impressed 합니다. 나는요 특별히 감명받았어요. By the tremendous size 합니다. 엄청난 이 tremendous란 단어는 엄청난 그러니까 엄청난 크기와 그 다음에 독특한 모양에 뭔가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하죠. 그게 뭐다? 션바미 락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이걸 뭐라 하냐 하니까 Rock of the Meditating Monk라고 얘기하는데 Meditate가 무슨 뜻이야? 명상하다죠. 근데 얘가 지금 ING 들어갔으니까 명상하는 거야. 명상하는. 그 다음에 Monk는 뭐야?
몽크가 뭐야? 여러분, 몽크가 뭐예요? 수도승 또는 승려. 기독교하고는 상관이 없고 약간 불교 쪽하고 상관이 좀 있죠. 자, 그래서 그저 명상하고 있는 수도승의 암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모양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참선하고 있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바위처럼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he path then split from the original root of the world, but I was able to rejoin it at the site of what was once Donimun Gate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Donimun Gate. 이 동의문인가 아마 그럴 건데. 돈의문. 자, 계속할게요. 그래서 그 경로는 그러고 나서 split 한답니다. split 무슨 뜻이에요? split. 갈라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갈라졌대요. From the original root, 원래의 루트로부터. 그러니까 그 벽의 원래의 루트로부터 갈라지긴 했지만 I was able to rejoin it 합니다. 그것을 다시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디에서? At the site of what was once Doni Gate 합니다. 도니문이라고 한때 알려진 그 지역에서 다시 그것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도니문이라는 것은 뭐냐? One of the main gates 하니까 4대문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4대문 중에 하나였다 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은 될 거예요. 아, 4대문 중에 하나, 대문 중에 하나 그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근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대문 중 대문 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숭례문 그 다음에 흥인지문 얘 둘은 아직도 지금 있거든요. 그럼 뜬금없이 도니문이 나왔다 하면 이 도니문이 현재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냥 그런 유적들만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뒤에 뭐 나와? 비록 그것이 파괴되어졌지만 언제? 1915년에 파괴되어졌지만 the site, 그 유적은 is now marked. 자, is 다음에 marked 나왔으니까 표시되어진대요. by a wooden glass terrace라고 해서 나무와 유리로 된 테라스에 의해서 현재 그게 표시되어 있다는 거야. 문처럼 이렇게 길게는 안 돼 있고 크게는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그냥 작은 어떤 흔적 가지고 여기가 도니문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I came back to modern city Seoul 갑니다. 이제 modern day 하면 오늘날이죠. 오늘날의 서울로 나는 돌아오게 되었어요. My feet, 내 발은 were sore 했대요. sore 무슨 뜻이야? sore 무슨 뜻이야? 내 발이 아팠다, 쓰라렸다, 고통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내 발은요 쓰라렸어요. 그러나 I felt truly refreshed 합니다. 나는 정말로 refresh 했대요. refresh는 무슨 뜻이나요? refresh는 무슨 뜻이나요? Walking along the roof of the city, 그 도시의 지붕을 따라서 내가 걸어가고 난 후에 나는 정말로 리프레시함을 느꼈대요. 리프레시가 무슨 뜻이에요? 기분이 좋은 상쾌한. 아시겠죠? 기분이 좋은 상쾌한. 어제 이어서 내가 또 한마디 얘기하지만 지금 대답 모아놓은 건데 전부 다 단어 지금 똑바로 해라. 진짜다. 녹음만 다 켜놓고 녹음도 안 해서 자꾸 안 잡고 그렇다고 통과도 안 해서 자꾸 안 잡고. 자, 그래서 and taking in such marvelous views 하니까 엉클한 어떤 멋진 장면들을 taking in 받아들이게 되는 것도 저, 받아들이고 난 후에 나는 정말 상쾌한 느낌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데이 3으로 넘어갈게요. 자, on the third day 세 번째 날이었습니다. 잠깐만 지금 몇 분이고? 29분이네. 잠깐만 좀 끕시다.